안녕하세요, 쏜먹어 캠핑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국내산 소뚜껑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신 소뚜껑은 민수상점이란 곳에서 협찬해 주신 소뚜껑입니다. 아무래도 비싼 돈 주고 사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작정 협찬이 들어왔다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면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사이드 조선 그리들입니다. 사이즈를 재어보면 지름의 길이는 약 33.5cm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수납 가방 때문에 손잡이 길이도 같이 재야 되는 거 아시죠? 중자 소뚜껑의 손잡이 길이를 포함한 직경은 38cm입니다. 그리고 소뚜껑의 깊이는 약 5cm입니다. 직경이랑 깊이만 알아서는 크기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물을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. 우리가 캠핑을 가면 많이 해먹는 라면이 이거 하나 끓이는데 물이 550ml가 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실제 물을 채워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고 사이즈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한 컵에 500ml가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1리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. 중사이즈에서는 라면을 두 개 끓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대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대사이즈는 지름이 37.5cm입니다. 그리고 손잡이를 포함한 직경의 길이는 약 42cm입니다. 대사이즈의 깊이는 중자보다 0.5cm 높은 5.5cm입니다. 대사이즈 소뚜껑에도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. 대사이즈 소뚜껑으로 라면을 끓이면 3개 정도가 적당하고 좀 억지로 넣으면 4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민수상점 소뚜껑은 시즌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물로 간단하게 한 번만 표면을 세척해 주시고 바로 요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.
구매처는 네이버에서 조선 그 리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네이버 쇼핑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길 누르시면 민수상점이라는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가지고 소뚜껑을 소자, 중자, 대자 구매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전용 가방도 지금 팔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